나무를 꼬리를 잡고 꺼내고 그 이후에 고정틀에 엉덩이부터 끼워 넣어서 꼬리가 나오게끔 해주고 동물이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마개로 막아줍니다. 이때 너무 압박되면 동물이 질식하기 쉬우니 동물이 숨을 잘 쉬는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물의 정맥, 꼬리 정맥 혈관을 확장시킨 다음에 투여할 위치 부분을 검지와 중지로 앞부분을 잡아주고 뒷부분은 엄지와 약지로 잡는데 이때 동물의 꼬리를 살짝 뒤로 말아서 앞부분 쪽이 튀어나오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야 니들을 투여를 했을 때 손에 걸리지 않고 투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동물의 혈관 쪽을 약간 30도의 각도를 주고 사면이 들어가면 동물의 꼬리와 일자로 만들어서 천천히 정맥을 보면서 일자로 들어가줍니다. 이후에 혈관에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압을 넣어주고 혈액이 나오면 천천히 투여를 진행해줍니다. 투여가 끝나면 실린지를 빼기 전에 손으로 막고 천천히 실린지를 빼줍니다.